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렉이 많다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렉을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요.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용 핸드폰이 갤럭시 S2 HD,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생산된 핸드폰인데 램이 1기가, 좀 구형인데요. 거기서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자,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안 보이는 게 왼쪽에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. 바로 운전자랑 그리고 60fps라고 돼 있죠. 이 운전자를 체크를 하면은 요거 체크가 되는데, 요거는 운전할 때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생깁니다. 요거를 체크가 돼 있으면, 요거를 끄면은 운전자가 없습니다. 그냥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서가지고 문 열고 카메라 버튼 눌러서 보면은 사람 없죠. 내부에 사람이 없습니다. 자, 요거 다시 메뉴 버튼 눌러서 운전자를 체크를 하면은 계속하기 누르면은 짜잔, 사람이 생겼죠.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렉이 좀 덜 걸려요.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 이 사람 움직이는 게 렉을 많이 잡아먹거든요. 그래서 프레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렉이 많이 걸리신다는 분들은 이 운전자를 끄시고 운전하시면은 좀 더 부드럽게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요거는 예전 폰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또 최신 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CPU도 빠르고 막 그러신데, 그런 분들은 여기 보이시면은 운전자 밑에 60fps라고, 요게 바로 뭐냐면은 게임을 60프레임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빠르고 부드럽게. 요거 체크가 없으면은 30프레임으로 되고요. 요걸 체크하면은 60프레임으로 됩니다. 30프레임 제가 해보고 비교해 볼까요? 자, 보자고요.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. 많이 차이는 없어요. 자, 지금 화면이 요 정도예요. 부드럽기가. 좀 달려볼게요. 지금 이게 바로 30프레임으로 보시는 겁니다. 30프레임으로 되고 있고, 제가 60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. 60프레임. 좀 더 부드러워졌죠? 혹시 이게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. 실제로 운전을 게임을 하다 보면은 60프레임이 훨씬 부드러워요. 그런데 이 60프레임은 폰이 좀 신형 폰, 그러니까는 뭐 신형이라고 안 해도 그래도 뭐 완전 구형은 아닌 이상은 60프레임으로 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. 자, 60프레임이 좀 부담스럽다, 60프레임이 열이 난다, 폰에서 열이 나고 그렇다, 좀 얘가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30프레임으로 60프레임 체크를 해제하고 게임하시면 됩니다. 큰 차이 없습니다. 뭐 비슷해요 여러분. 근데 좀 더 좋아요. 예, 저는 60프레임으로 할래요. 이게 갤럭시 노트5인데 갤럭시 S3부터는 60프레임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. 그 갤럭시 S3 이전 버전, 5년 이상, 6년 넘은 폰들은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. 요거 업데이트는, 이번에 16.2 업데이트는 내일이나 오늘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심사를 신청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잠자는 시간이에요.
예, 그래서 애플 직원들도 지금 다 잠자고 있고요. 오늘 밤 9시 10시 되면은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심사를 할 겁니다. 지금 다 꿈나라에 있을 거예요. 아, 60프레임으로 하니까 훨씬 부드럽네. 아우, 코너링도 좋고. 이 저는 60프레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이걸로 경기장에 가서 좀 레이싱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60프레임으로. 아, 진작에 할걸.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는 건데, 이거는. 60프레임이 훨씬 부드러워요. 자, 운전자를, 솔직히 운전자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데, 저는 없애는 게 좀 더 부드러우니까는 없애놓고 할게요. 예, 운전자는 없어져도, 운전자는 없어져도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. 나와볼게요. 안전벨트 풀고, 기어를 피로하고, 뿅. 나왔죠? 예, 운전할 때 사람은 없어도 차에서 나올 때는 사람 나와집니다. 호이짜! 호이짜! 좋아, 다시 차에 타야 되겠다. 자, 이렇게 차에 타면은 또 운전자는 없어요. 없죠? 안전벨트 매고요. 이게 3D 운전교실에서 가장 렉을 많이 잡아먹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. 3D 운전교실에 사람이 별로 없죠. 저 여자, 횡단보도 걸어가고 있는 여자, 남자, 이렇게 두 명밖에 없어요. 기껏 해봤자 또 반대쪽에 뭐 또 걸어가는 사람 또 한 명 더, 최대 3명인데, 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런 사람 움직이는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가장 렉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렉을 줄이고자 운전자를 끄고 킬 수 있게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. 진작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이게 메뉴를 누르면은 지금 벌써 핸들 운전, 기울기 운전, 소리, 터치 페달, 슬라이드 페달, 운전자, 60프레임 벌써 이렇게 많아지는데요. 이거 아무래도 조만간에 이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. 그쵸? 아, 오늘도 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를 쓸어나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. 아, 이제 영상 올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16.2 제가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